친구들 안녕.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기용 전도사님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윤주 전도사님입니다. 보리떡교회 작은 마을 김연아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가 네. 어딜까요? 와, 잔디밭이요. 잔디밭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함께 맛있는 것을 갖고 너무 좋아하는 우와. 햄버거. 햄버거. Yeah. 햄버거를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네. 감사.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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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쉐쉐. 아, 그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쉐쉐. 이거. 쉐쉐. 아, 그러면 우리 먹으면서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어떤 먹어 먹는지 소개해주세요. 저는 롯데리아의 자랑 새우버거입니다. 저는 핫크리스피. 저는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 오케이. 먹어볼게요. 예. 롯데리아는 종이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잡고 간을 찢으면 돼요. 아, 꿀팁이다. 와. 우와. 상상하지도 못했어. 그러면 딱 짠. 요게 뭐예요, 선생님? 요거. 요게? 이거 뭔가요? 쉑쉑 치킨. 쉑쉑. 쉑쉑. 양념을 한번.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햄버거 너무 오랜만이다. 또 이렇게 딱 잡고 이거. 이거 배운 사람. 우와. 그러면 네. 먹으면서 최근에 네. 감사했던 일이나 아니면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감사하네요. 치즈가 너무 치즈가 맛있겠다. 자, 저부터 나눠볼까요? 네. 네. 이번 주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김 선물을 집으로 직접 배달을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마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저의 최고의 감사는 이번 주에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감사였습니다. 저는 어제 네.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운 사람일까? 막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좋은 친구들을 내 곁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음속에 불평불만 가득했거든요. 그쵸.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할까? 아유, 교회는 언제 오픈하나? 아유,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유, 이거 힘들고 영상도 막 계속 이씨 그랬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문득 생각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못했던 것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 비전랜드 전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는 시간 더 많아지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그냥 안 좋은 일만이 아니구나 감사한 일이 코로나 속에도 찾으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번 주에는 내가 감사했던 거 또한 가족들에게 고마웠던 거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런 내용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햄버거를 왜 먹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니까요. 네?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네요. 얼굴에 당 묻었어요. 아,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오늘 약간 피크닉 느낌이군요. 네! 아, 너무 늦게 파악을 했네요, 제가. 계속 아니, 네. 피크닉 느낌이라는 걸 좀 잘 캐치를 못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두 분은 되게 봄스럽게 입었는데 맞아요. 저만 이렇게 시커멓게 입고 왔네요. 그래? 인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색깔을 다 빼갔네요. 색을 다 빼놨어. 그런데요, 성경에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잠깐 띄워주실 거예요, 경전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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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뭘까요? 범사. 호랑이 범.
땡. 생각 사. 호랑이의 생각을 하다. 오, 완전 땡. 혹시 범사가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네. 범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범사 조금 아니 하루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또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짜증나고 맨날 맨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같이 노력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났을 때, 짜증나는 마음이 났을 때,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감사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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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마음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 그럼 먹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감사로 이행시를 지어보는 거예요. 아, 이행시. 이행시. 아, 이행시. 이행시. 저부터 할게요. 미리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 생각해 왔어요. 자, 운 띄워주세요. 감. 감. 감사합니다. 사. 사이좋게 지내주셔서. 사이좋아. 사이좋아. 아, 나 이행시 이런 거 약한데요. 저 했어요. 네. 운 띄워주세요. 시작. 감. 감사는 사슴뿔이다. 예? 감사가 네, 왜죠? 왜죠? 이쪽 사슴뿔이 녹용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감사 감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녹용을 먹는 것처럼 아. 우리에게 좋다. 아, 감사는 좋다. 감사가 보약이다. 오! 감사가 보약이다. 아, 명언 수척해 주셨네요. 아, 시작. 감. 감바스에 빵 찍어 먹고 싶다. 아. 어, 진짜 진심이다. 시작. 사. 사이좋게 모두와 함께. 아. 우리 친구들도 네. 이렇게 감사한 시간 보내면서 감사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요!